오류 콜라겐은 우리 머리카락의 12만 5천분의 1의 작은 크기인데요. 명태나 메기, 이런 어류의 껍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. 또 분자 구조가 우리 몸의 세포와 동일하기 때문에 잘 흡수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. 실제로 한 35에서 55세 사이의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8주 동안 드시고 나서 한 4주 후에 피부의 탄력이 유의하게 증가된 것을 확인했고요. 또한 10g의 콜라겐 펩타이드를 12주 동안 복용을 시켰더니 진피의 침밀도가 11%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다 됐어. 북어껍질을 활용한 또 다른 요리를 알려주겠다는 백정원 씨. 이걸로는 이제 불고기를 만들려고 해요. 북어껍질 불고기. 북어껍질은 비린내 제거를 위해 살짝 데친 후 양념장에 버무려 채소와 함께 볶는다. 아유, 저거는 영양덩어리다. 마지막으로 파채를 올려주면 복불고기 완성. 나는 저 파채를 좋아해요. 알싸한 파향이 더해져 깊은 맛이 나는 복불고기. 피부와 혈관 탄력에 도움을 주는 어류 콜라겐이 가득한 복어껍질 한상차림. 과연 언니의 평가는? 이게 이 무기랑 너무 잘 어울려. 그리고 전혀 말안 하면 모르겠죠? 모르겠어. 네, 인정. 인정. 건강은 노력이다. 타고나도 어느 한순간에 이룰 수 있고, 없던 건강도 노력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거든요. 저는 제가 정말 노력을 해봤거든요. 노력을 해봐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평생의 노력으로 얻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.